90년대 지하콕 여러분 김원춘 참고로 1라운드 미션곡 너 없는 동안은 평소와 좀 다릅니다. 어떤 번호에서 노래가 나오는지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대망의 1라운드 미션곡 김원준에게 골든컵의 영광을 안겨준 노래 너 없는 동안 음악 주세요. 끝났습니다. 김원준 씨를 만나 보겠습니다. 김원준 씨는 과연 몇 번 방에 있을까요? 김원준 씨 방문을 열고 나오세요. 자, 1번부터 5번 중에 김원준 씨는 몇 번 방에 있었습니까? 자, 표수로 봤을 때는 3번 방에 있어야 될 텐데요. 4번도 유력하고요. 김원준 씨 정체를 공개합니다. 자, 몇 번 방인가요? 김원준, 김원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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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히든싱어 2라운드 5명 중에 가장 김원준 씨까지 아는 분의 번호를 눌러주시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한 분이 탈락하게 됩니다. 자, 1라운드 김원준 씨의 성적은 3등이었습니다. 과연 등수를 높일 수 있을지. 데뷔와 동시에 음악 프로그램 1위를 석권했던 바로 그 곡 2라운드 미션곡 모두 잠든 후에 음악 주세요. 가늘픈 내 모습에 할 말을 잊었다.
언제까지나 술 죽여 널 지키고 바라보려 해.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 하루의 한순간조차 너의 존재를 잊지 못해 반쪽이 되어버렸지. 남겨진 채 부서지는 내 마음 사랑할 거야 아무도 모르게 마음으로 기억하는 것만아도 내 놓쳐버린 순간들의 한숨도 반쪽이 되어버렸지 남겨진 채 반쪽이 되어버렸지 남겨진 채 부서지는 내 마음 사랑할 거야 아무도 모르게 마음으로 히든싱어 김원준 편 3라운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이 약간 달라집니다. 모창 능력자들의 노래를 중간에 끊지 않고 쭉 듣겠습니다. 간주가 나갈 때 3초 안에 김원준 씨가 가장 아닌 것 같은 분의 번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3라운드 미션 곡 언제나 음악 주세요. 이렇게 너에게서 멀어지는 내 자신이 너무 싫었어. 한번 살다 보면서 느끼는 그런 은한 감정은 아니야. 이렇게 계속 지나쳐 나의 순간들에 허무한 적들도 자꾸 멀어지는 삶의 자국들이 나의 허상 속에 늘
잊혀버려졌나 언제나 후회할 순 없어 널 위한 나의 모든 걸 항상 외면해요 하나 언제나 주저할 순 없어 널 향한 나의 다짐들 이젠 단념해야 하나 그럴 수 없어 자 지금부터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 중에 가장 김원중 같지 않은 분의 번호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3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셋 둘 하나 그만 자 이제 히든싱어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계속 지나쳐 계속 지나쳐 나의 순간들에 허무한 흔적들 자꾸만 지우는 삶의 자국들이 자꾸만 지우는 삶의 자국들이 나의 허상 속에 묻혀버려졌나 언제나 후회할 순 없어 널 위한 나의 모든 걸 항상 외면해야 하나 언제나 주저할 순 없어 널 향해 여기까지 듣고 이 사람이 진짜 김원준이다 생각되시는 분의 번호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셋, 둘,
하나. 자, 이제 히든 싱어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우리 모창 능력자들이 모두 정말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셨습니다. 박성희 씨는 여기까지 결과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자체로 저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김원주 씨도 어떤 결과든 다 받아들일 수 있다. 90년대 레전드들의 징크스를 깨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징크스는 깨질 것이냐? 지금 발표합니다. 50표, 100표 중에 50표, 절반을 가져서 1등을 차지한 그분은 바로 최종 우승자는 바로 우승자 이름 석자를 말씀드립니다. 바로 우승자는 박성희 씨입니다. 박성희 씨입니다. 박성희 씨입니다.